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 문제로 전 세계가 환경에 주목하고 있는 요즘 ESG 경영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ESG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임혁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2023 경기도 ESG 페스타 축제에 와 있습니다. 지금 축제가 한참 무르익어가고 아무튼 이 축제가요 ESG라고 엔바이런먼트 소셜 거버넌스 바로 이 축제입니다. 잠시만요. 발음이 네? 어떻게 된다고요? 엔바이런먼트 발음이 뭐가 중요해요? 이 축제의 취지가 중요한 거지. 이 축제는 말이죠. 환경과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공익적인 축제라고 해요. 일반 축제하고는 다릅니다. 아무튼요. 이 공익... 잠시만요. 네? 엄청 많이 사전에 알아보고 오신 것 같은데요? 참나. ESG 축제에 오려면요. 페스타에 오려면 이 정도 공부는 해갖고 와야 된다고요. 보세요.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걸 갖고 와야 돼. 아니 이거 쓰레기잖아요. 집에 쓰레기통 없으세요? 아 이 사람 이거 같이 뭘 못하겠네. 이게요 이 축제에서는 아주 도움이 된다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 한번 보시죠. 따라와 보세요. 개그맨 임혁필과 함께하는 2023 경기도 ESG 페스타.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들에게 ESG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5일부터 이틀간 열렸는데요. 솔직히 ESG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쉽게 알려줄 수 있도록 여러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답니다. 저도 이곳저곳 열심히 구경해 봤는데요. 환경을 생각하는 축제답게 아주 특별한 작품이 시선을 끌더라고요. 이게 과연 뭘로 만든 것일지 여러분도 대충 감이 오시나요? 야, 아니 이거 제가 아까 보니까 이게 청크 아트. 관계자분들이요 여기다가 이렇게 다 같이 작품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가 집에서 그 두루마리 휴지, 심지 요거를 갖고 왔거든요. 이거 다 버리는 겁니다. 지금 코 부분이 없거든요. 코를 이렇게 딱. 어우. 드디어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제가 서양화 전공자 아니겠습니까? 야, 아 근데 이 작품에 작가님이 계실 텐데 어디 계시지? 작가님, 안녕하세요. 제가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게 말 그대로 쓰레기를 모아서 만든 작품, 정크 아트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거는 그냥 쓰레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산을 여행하면서 산 등산을 하면서 직접 주운 쓰레기를 모아서 만든 작품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 산악회, 백화산 맞아요. 산악회, 네. 우리 벽수령 산악회, 전국의 산악회들이 다 있습니다. 향후 산악회, 여러분들이 이거 다 쓰레기 버렸다는 증거예요. 아시겠어요? 맞아요. 네? 산에 쓰레기 버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작가님, 그렇다면은 작가님이 ESG 페스타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아, 제가 또 경기도 출신이기도 하고요. 아, 그러세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리고 또 네. 이제 ESG 페스타에서 굉장히 많은 뭐 기업들이나 정부 인사들이 와서 이런 환경이나 사회적 구조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자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더 많은 기업이나 뭐 정부 인사분들과 영감을 나눠서 같이 또 협력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작가님 말씀대로 2023 경기도 ESG 페스타에는 정말 많은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명함들이 이렇게 있네. 그러니까 ESG 명함 포토존. 아 수많은 포토존을 봤지만 이런 포토존은 제가 또 처음 보네요. 서로 공유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포토존이네요. 아 다양한 기업이 있습니다. 아 근데 ESG 관련된 회사들이 이렇게 많구나. 자 그럼 한번 찍어볼까? 저도 이곳에서 사진 한 장 예쁘게 찍어봤습니다. 어때요? 뭔가 특별하죠? 자, 지금 경기도 ESG 페스타 개막식을 하고 있다고 하겠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를 더 나은 기회로 만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기업들.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한 만큼 개회식을 지켜보는 눈빛이 정말 남다르더라고요.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협업 사례 이런 것들이 오늘 ESG 경영의 노하우로 서로 경험을 나누고 또 오늘 오후와 내일까지 계속될 포럼과 발표 속에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같이 나누시게 될 겁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인 만큼 저도 열심히 귀 기울여 봤는데요. 2023 경기도 ESG 페스타는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렸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여러 기관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맺은 만큼 기업의 수출 증대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여기 보니까 사람들 정말 많아요. 아, 네. 네네네. 저희가 사전 등록만 해도 380여 분이 등록을 해주셨고 오늘 또 현장에서 또 등록하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아마 400분 정도가 오시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졌고 그게 한 축은 도민들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한 축은 중소기업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사업을 좀 해야겠다. ESG를 규제나 부담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혁신 동력이 좀 될 수 있게끔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ESG 페스타를 마련을 했습니다. 와, 기업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아주 특별한 자리도 마련됐는데요. 지금 ESG 토크 콘서트가 열리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지금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ESG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앉아 계신 이 공간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ESG에 대해서 평상시에 사실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ESG 중에 E를 많이 생각합니다. 환경. 진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바꿔보자는 게 진짜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바꿔보자. ESG라고 하는 것들은 작은 실천. 그러니까 내가 폐기물을 버릴 때, 재활용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이 사람한테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대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좋은 ESG의 실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2023 경기도 ESG 페스타. 다양한 체험과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경기도 ESG 페스타 쫙 한번 둘러봤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는 ESG가 뭔가 궁금하고 이게 뭘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ESG를 제가 직접 체험하고 몸소 경험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ESG 꼭 몸소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와 함께, 혁 PD와 함께 약속해줘. ESG 파이팅! 파이팅! ESG 파이팅! ESG 파이팅! 깨끗한 환경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든 ESG. 개인과 기업, 지역 공동체와 국가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실천해주세요. 꼭이요!